이번 주에도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9월의 반이 지났지만 낮에는 여전히 30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부터는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21도로 출발해 낮에는 25도 예상되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주춤하던 낮 기온이 조금 올라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비가 내리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며 자외선 지수도 보통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1도, 고령은 1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5도, 고령은 24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안동의 아침 기온은 20도, 청송은 1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과 청송 모두 2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2도고요. 낮 기온은 25도 전망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강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